나는 왜 지볼트가 안 날까? 쫙 백스핀도 내공이 딱 섰으면 좋겠는데 완벽한 다운 블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골프웨어 AOW와 함께하는 미녀 골프의 바나다. 오늘은요, 완벽한 다운 블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운 블로우 정말 하고 싶죠. 필드 나가면은 나는 왜 디보트가 안 날까? 아, 나도 멋지게 쫙 백스핀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린에서 내 공이 딱 섰으면 좋겠는데,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떼굴떼굴떼굴 10m, 15m 굴러가는 분들, 예,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다운 블로우를 잘 만들고, 예, 멋지게 임팩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팩트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임팩트 자세는 이렇게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자, 어드레스, 임팩트 어떤 차이가 있나 보면요, 하체가 일단 왼쪽을 향해서 돌고,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상태에서 돌고, 그 다음에 손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드레스 때보다 손이 왼쪽을 향해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클럽 헤드의 변화는 로프트의 변화만 있어요. 자, 로프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눕혀져 있는 각이 약간 세워지는 듯하게 간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손을 앞서가는 임팩트로 만들 때 흔히 많이 나오는 게 클럽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려서 오른쪽을 향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는 다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지만 주로는 열리게 되는 형태가 많아요. 왜냐면 손을 내밀면서 클럽 페이스가 잘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열리지 않고 그대로 페이스의 각을 일자로 유지하면서 손이 타겟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 동작과 하체가 좀 나가는 동작, 이런 임팩트가 만들어지면요, 다운 블로우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운 블로우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손에 느낌이 좀 오려면 이런 연습을 해주세요. 1번, 20cm를 눌러주기, 잔디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때 상체가 가면 안 됩니다. 상체가 나가서 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요. 상체는 두고 하체로 하고 손을 조금 끌어주는 좀 길게 그래서 공에 헤드가 딱 맞고 좀 공과 붙어서 가는 시간이 길게 만들어준다 또는 끌어준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임팩트 후에 손으로 좀 지면을 눌러주는 구간에 연습을 해주세요. 자, 백스윙 안 하셔도 되고요. 어드레스 하체 보내면서 눌러주기. 이때 발의 모양은 왼발 발날로 가서 체중이 완전히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하체 같이. 처음에 양손으로 이제 머리가 나가지 않게 해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 두고 한 손으로 왼손의 리드의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해보시고요. 이런 동작을 좀 많이 느낌을 가지신 다음에 스윙을 하셔서 방금 연습한 그 느낌을 잘 살려서 공을 쳐보시는 겁니다. 또 이게 그래도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 또는 필드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연습장에서는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어드레스 때 그냥 아예 왼발의 체중을 60에서 70%를 아래 실어 놓고 치세요. 왼발에 기울여 놓고 어프로치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웨지샷을 할 때는 항상 왼발에 체중을 두고 웨지샷을 할 때는 체중을 왼발에 다 둔 채로 스윙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치는 이유가 사실 다운 블로우를 많이 쳐야 되는 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임팩트가 찍어서 다운 블로우가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왼쪽에 기울여 놓고 체중을 완전히 좀 실어 놓은 상태로 이런 느낌을 살려서 왼쪽에서 백스윙 탑에서도 왼쪽의 체중이 느껴지도록 백스윙 때 체중을 이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가 치는 형식은 나중에는 결국엔 파워는 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다운 블로우 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그만큼 그 배로 와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안 돼서 다운 블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옮긴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고 필드에서는 유난히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왼발에 다 걸어두세요, 체중을. 그래서 체중을 셋업 때도 왼발에 놓고 백스윙 탑에서 회전은 하는데 또 왼발에 둔다고 해서 회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안 돌면 안 되고 돌기는 돌되 체중은 왼발에 허벅지에 딱 힘을 주고 앞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왼발에 처음부터 체중을 걸어놓고 탑에서도 유지하면서 샷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럼 영원히 이렇게 치면 될까요? 네, 그런 질문 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도를. 어드레스 때 체중을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으로 백스윙 때 체중을 실었다가 다시 그 두 배로 와주면서 갔다가 오는 게 더 파워가 납니다. 그래서 거리를 최대한으로 보내면서 한 내 스윙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는 거지만 아 조금 덜 보내거나 아니면 난 요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다음 블로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쭉 왼발에 좀 두고 필드에서 적용해서 치셔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왼발에 체중을 실어놓고 쳤을 때 훨씬 더 손맛이 좋고 임팩트가 좋아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적용해서 다음 블로를 잘 만들어 보시면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것이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 블로가 잘 된다면 디보트가 어떻게 날까요? 네, 당연히 다운 블로가 공을 치는 순간 다운 블로로 잘 들어가면 디보트는 볼의 왼쪽 편에 예쁘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을 누르는 이런 손의 연습 그리고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놓고 끌어내는 이런 연습과 체중을 왼발에 딱 걸어놓고 샷을 하시면요. 자, 제가 해볼게요. 다 자연스럽게 디보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보트가 촥 다운 블로가 잘 되면 날 수 있는데 팔로우 하실 때 마지막으로 팔로우 하실 때 멈추지 마세요. 네. 디보트 찍어서 쳐야 된다고? 이렇게 찍어서 멈춰야지 하면요. 스윙이 잘립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디보트를 내는 다운 블로의 샷을 하실 때도 끊어치기보다는 조금 스윙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속도감 있게.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샷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